민선 8기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박람회가 경기도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 현장을 최창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 직접 가꾼 화분들로 벽면을 정성스럽게 장식합니다. 식물 조경 전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자립까지 돕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처럼 공동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박람회를 이틀 동안 수원에서 열었습니다. 청년 데모데이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 창업자들이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사업성을 평가받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방향성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돼줍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질문과 그리고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 사업을 더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100여 개의 부스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누구나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홍보에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겐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홍보 이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기업들한테 이런 기회가 되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과 투자 발표회,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민간 중심으로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며 사회혁신 인사이트 제시를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중앙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삭감된 예산을 대부분 복구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